알지? 로텐브루에서 잠깐 쉬다가 밥 먹고 갈 예정. 하, 추워. 경치 진짜 좋다. 여기에 이불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경치가 너무 좋은데? 날씨가 좀 밝았으면 좋겠네. 와, 이거 의자 되게 편하겠다. 우와! 우와! 편하네. 아! 어! 돌아야지. 이런데 오는 게 지금 3년 만, 2년 만이구나. 귀국하기 전에 군마에서 아, 간지라. 그때는 진짜 싸게 갔는데 1박 8천에 말이냐고. 뭐 먹을래? 아, 버터 어플 같은 거네? 맛있다. 맥주를 또 벌써 꺼냈어?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은 웰컴 맥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먹는 거다. 10시부터 먹어야 되는데. 반신욕 같은 거. 네. 이게 상호라고? 어, 3의 상호야. 지금 피자 포테토. 추억의 피자 포테토. 노선에서 먹을 거를 잠깐 사가지고 간주입니다. 여기 너무 경치가 너무너무 예쁘네요. 바다가 너무 예뻐. 해가 진다. 노을이. 위에 핑크색이다. 나 주홍 입었는데도 길다. 오비로 묶어야 되는데 끈이 없어서 길어. 돈이 얼마나 들까? 하루 50만 원 아니야? 하루 50만 원씩 1년이면 이거 있네? 이거 괜찮네. 지금 길 팔고 한 4년만 있지. 4년 있다가 가자 그냥. 아, 종종 있구나. 간단하게 욕조에 들어갔다가 온천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유카타 입고 가려고 하다가 오비가 안 보여서 혹시나 옷이 벌어질까봐 그냥 원피스 입고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네. 두 번째 접시 사과무스를 가져. 풍부하네. 이거 일본식 계란찜. 이거는 게가 들어간 된장국이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그니까. 스팸. 나노 장난 안 나.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와서 지금 새우깡을 또 까고 회오깨츠를 또 까고. 나 회사 안 간다. 이거 9% 이거 센 건데 빈결은? 아니요. 맛이 갔습니다. 진짜 전 세계 인형 중에 제일 좋아. 인형 아니라고 강아지라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 맛있다. 소개해 주기도 깨.
婚したら喧嘩にしかならないってこと、やっと分かりました。昔から分かってたんですけど、最近本当に喜んでブラウンだブラウンじゃもう スープカレーを食べに向かっています。뭐하냐세미이게 S 였나이게 S でこれは M 키는 M 이에요で辛さ 2番こっち全部こっちに全部そっちにナスと唐揚げは何個ぐらい唐揚げ4つ4つ唐揚げと唐揚げナス여기치킨카레가유명하다고해서원래홋카이도는스프카레라서스프카레인줄알았는데아니었어요토핑은여기몰빵했습니다맵기도약간자기가말한다매운맛좋지않나요은은하게계속뭔가쌓이는느낌정성을많이담는것같아요일본은재료들이많이들어가있네요일본은없어도너무없는데 없어도너무없는데영상찍기에는사람이없는게좋기는한데날씨가좀만좋았으면좋았을텐데아쉽네요시다코토네산수이에조지라시데스홋카이도하코다테니시코토학교여기는카페가있다고아놀래라어머리바로위로날아갔어진짜크다와여기눈쌓인거봐관광객이조금조금씩은있네너무조용해서열린건지다친어이구우리오늘먹을예정이많지그러면스위트는안하는게좋겠네아근데이거는먹어봐야될것같은데음악도안틀고완전조용하네紅茶もあるよ、ピアノさん。紅茶って。アイテムも違うの？アイテムも一緒です。お写真がただ上手に。クレジットも使えない。ご利用いただけない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絵が違うね。すみません。はい、取り替えてください。大丈夫ですよ、どうぞ。チキンバーガー単品で1個お願いします。チキンバーガー2つですね。パン系が많이있다。간장인가？간장베이스。먹기힘들었다。어제묵었던데보다훨씬좋은것같은느낌우와사람이냄새가너무좋아요또트윈이네 5박6일동안계속트윈이네요트윈이든더블이든똑같겠지만너무예쁘네요저희 저기 식물원 있는 엄청 많아요
나름 육각하고 잘 어울리네. 진짜 맛있는데? 짜다. 다음이면 뭐?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얘를 모르겠어, 나도. 쫄깃해. 주방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양고기인데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먹는 양이네. 이제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아. 너무 배불러. 이제 진짜 마지막 밥. 아우, 밥이 너무 많아. 어, 많이 찬다. 좀 아프네. 왜 이렇게 발로 차지? 마음에 안 드나? 정말 잘. 아, 메론을 먹어야 되는데, 메론은. 배가 너무 튀어나와서 오비가 풀린 적은 진짜 처음이다. 하지미세노 아코모.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네. 이건 아닌가 보네.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맛있고 타카레랑 빵이랑 카레츠. 여기는 계절 야채. 밥 먹고 온천 갔다 오니까 방문 앞에 요미우리 신문. 점심은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아침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온천하는 원숭이 보러 갔다가 식물원에 그리고 도쿄로 다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도쿄 가서 안경 알도 넣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무태일 때는 가벼워서 되게 좋은데 알을 넣으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문제다. 이 아야타카가 카페인가 하이테타가 넣을까 저도 막아내 그때 이빨 넘졌다는 듯이도 다해줄까나. 아까부터 왜 이렇게 웃어? 진짜 일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변태야? 나 온천하는 거 되게 처음인 거. 오, 귀여워. 달라는 거야, 저 지금. 버스 타고 코다테 근처로 왔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근데 문을 다 닫았어. 아지노이 지방 여기서 점심을 먹습니다. 가정 식당. 어, 어서 오십시오 돼 있네. 틀렸다. 진짜 관자 엄청 통통하네. 아, 달지. 밥을 다 먹고 코코다테역에서 차지를 한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고 30분 이동을 해서 호텔로 가서 짐을 찾고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아까 좋다. 이거는 밥에 차 다시로 해가지고 김이랑 와사비 올려놓은 거 맛있어. 그래서 정성을 많이 쏟는 거 같아. 좋은데. 마지막 날 아침밥입니다.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걸 사왔어요. 드디어 가네. 아휴, 아쉽다. 딱 170엔 남아서 크런키 아이스크림을 사고, 남아있는 파스로 잔으로 물이랑 커피를 사고, 이제 곧 들어갑니다. 몇 년간 뭘 했지? 내가 나와야 이제 오겠지.